이럴 때는 사실 카오스가 포버스를 뽑는 게 나아요. 왜냐면 대기갑으로도 제일 출중하기도 하고 일단 카오스가 포버스가 나와야 되고 이긴다 이겨. 가드맨 짱이다. 아 근데 쉬면 아 리트리타를 구간에 와. 요 맵은 저도 좀 처음 보는데 햄창 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맵 나쁘지 않다. 약간 근데 컴퍼니 오브 히로즈급으로 좀 크지 않나? 맵이? 네, 맵이 약간 커머이급으로 좀 크긴 한데 엄청 더 크진 않네요. 요 정도면은 뭐 오리진에 있는 큰 맵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네. 근데 엘모가 대체로 맵이 좀 큰 편이라서 제가 그렇게 막 신뢰하진 않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인퀴니우스님 그리고 딥다크 판타시 엠규 범김님과 시소님, 론라이언님 그리고 코아님입니다. 일단은 테크마린, 카오스로드, 우크의 코만도가 있는데 반대쪽은 전부 다 임페리얼 가드예요. 진짜 오늘 임명경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쪽 테크마린이 약간 2단의 테크마린인가 봅니다. 블루드레이븐이? 2단 테크마린이냐. 지금 저 제국이 지금 예 전부 다 힘을 합세여서 레드팀은 완전히 제국팀이고요. 2단 외계인과 함께하는 예, 임페리얼 가드 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좀 길던데 오늘 오프닝 매치로 괜찮을런가 모르겠네. 자 가드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기 현재 코아님은 현재 3가드맨을 가셨네요. 팀전이면 3가드맨 가도 괜찮아. 왜냐면은 이제 아군 중에 한 명의 센티넬 뽑기만 한다면 그 2대1 2대2 구조랑 1대1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멀티가 대체적으로 3대3이 대격도라는 거는 거의 이제 후반 쪽에 많이 가까워서 초반에 3가드맨 하는 쪽에서 센티널 하는 쪽이랑 함께 뭉쳐가지고 압박 들어가면 가드맨이 많으면 와 진짜 바글바글하네 이거. 아 이 각큐벌레 이거 이렇게 물량이 많을 땐 뭐다? 그렇다 거치팀이다. 네, 거치팀으로 가성비 좋게 묶겠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죠? 아 박람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스페이스 바린에 보시면은 박녀 있잖아요. 그때 한참 유명했었거든요. 박녀? 그 박녀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생존을 했다라고 기억하고 있거든? 설정 그 게임 설정상 설정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생존한 걸로 2에 나올까 궁금하네. 200년 지났으니까 뭐 안되겠지? 아 센티넬 하나 무너지고 자, 근데 시소님의 병력이 조금 많이 힘들어보여요. 1가드맨 1센티넬에서 일단은 예, 병력을 좀 조금만 뽑았었네요. 33333 와 순식간에 여기 그냥 도륙을 당해버렸어 지금. 온라이언이 가드맨 하나 남았고 두 마리 남았고 그 많던 가드맨들이 지금 딱 세 마리 남아서 지금 세 명이 남아가지고 지금 퇴각하고 있거든요. 코만도가 쏘는 거 하나당 툭툭 맞아. 왜냐 코만도가 오크의 영웅들은 우크리 시작하면 100% 데미지를 다 혼자 넣거든요. 명중률이 100%라서 자 가드맨 쓰러지고요. 오크와 스페이스 마린 그리고 카오 스페이스 마린 연합해서 제국 쪽 계속 압박 주는데 코아님 4가드맨 처형과 함께 하지만 처형이고 제압은 제압입니다. 자 뒤에 헤비볼터 터렛이 다른 플러 터렛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 걷어내려면 가드맨과 센티널만으로는 안 돼요. 카타찬 데빌팀이 나오거나 아틀러리 스포트 군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 네 번째 가드맨은 안 나오는 게 좋았다. 아틀러리 스포트 군대가 훨씬 더 좋았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소님이 최대한 빠르게 2티어로 올라가 주는데 1티어 때 요 발전기 털리면서까지 2티어를 간다? 그럼 손해입니다. 2티어 가더라도 할 게 없어요. 가드맨들 워낙 싼 가격에 충분히 되다 보니까 네, 금방금방 나오네요. 바글바글하다. 예. 네. 오늘 임페리얼 가드 진짜 바글바글하다. 뭐 어딜 봐도 임가뿐이야. 자, 파복 걷지 못하게. 아, 파운딩 스킬 들어간 거 아주 좋고요. 파운딩 스킬 들어가자마자 사실 하복부터 조져야 되거든요. 하복을 먼저 기지를 보내 주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자, 수류탄 터지고 뒤쪽에서 헤레틱 분에 들어오고, 거기다 지금 노이즈마린까지 함께 들어왔고, 아, 루타즈까지. 가드맨이 많을 땐 거치팀이 최고긴 하거든요? 근데, 와, 처형 쓰고, 처형 쓴 상태로 싸우니까,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요. 자, 하복. 원거리 사격하지 못하게 일단 묶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 이거 쿨타임 될 때마다 처형 걸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스톤밤을 제대로. 자, 위쪽에서 루타즈. 자, 터미널도 쓰러지고요. 대신에 하복이, 아, 살아 돌아왔군요. 자, 아직까지 임페리얼 가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데, 좋은 거는 지금 발전기를 아직까지 고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반대편 쪽에서 아쉬워할 건 이거죠. 밀었으면 적군 발전기까지 가야죠. 다시 백할 게 아니라 가서 발전기를 테러 해줘야 돼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투에서 이겼으면 상대 발전기까지는 한번 찔러줘도 괜찮아요. 반복되고 강조되는 발전기 테러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해요. 결국 2티어는 올라왔고 키메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압이 걸리더라도 그냥 깡으로 막아볼만 하거든요. 제압을 건다 한들 제압팀만 먼저 조져버리면 되기 때문에, 와, 여기저기서 강남 가드맨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자, 키메라. 오히려 가드맨 쪽에서는, 아, 탈란트라 토레까지 지나치고, 키메라가 있으면 이런 게 또 가능하죠. 전투를 졌다면 머릿수가 부족한지 생각해보라.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내가 전투에서 진 게 유닛을 적게 뽑아서인가? 되게 그렇다. 자, 거기다가 지금 장군이 로드 제네럴에 멜타곤 스킬까지 들어가면서, 자, 연사력 증가 됐고요. 이 상태로는 지금 스마도 못 이기거든요. 가드맨들이 플라즈마 건들고 오면은, 아, 맞지. 가드맨들은 전투 이기자마자 발전기 밀어넣고. 이게 지금 아주 좋은 판단이거든요. 자, 오크 쪽. 코만도. 일단은 스턴밤부터 넣고 싸울 것 같은데, 스턴밤 한번 넣어주고, 스턴밤 잘 들어가나요? 아, 걸렸다. 이때, 슈타볼 같이 들어가야죠. 자, 일단 로드 커미사르로부터 때려주는데, 커미사르 로드가 귤의 오라보다는, 예, 장교의 자전시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노이즈마린이 이거 하나둘씩 녹여내죠. 요거는 좀 위험해요. 하지만 녹기 전에 많은 가드맨들로, 예, 저걸 때려주면 되는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자, 키메라가 싸워주고 있는데, 가드맨들 나와서 가드맨들이 지금 키메라 수리해야죠. 어차피 키메라 붙어있는 가드맨들 분대 해체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폭딜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수리하면서 그냥 맞딜 싸움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네, 가드맨들의 강점은 이거죠. 이 티어 때 키메라 나온 순간부터 급이 달라져요. 거기다 강남 가드맨이다? 중고병에 지금 카오스와 스페이스버닝과 함께라면
신날 뿐이죠. 지금 전투 아주 신날 겁니다. 지금 3티어까지 롤라이언이 지금 3티어까지 올라가고요. 야, 이분은 가도맨 가도맨의 무 근데 저는 이런 거 이거 티어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 물론 더 많은 수 더 가능한데 이렇게 뽑기보다는 차라리 분대장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커미션을 업그레이드하면은 유닛 개체 수가 늘어나요. 봐봐 지금 12인데 얘네들은 6이었잖아요. 이거 두 군데 뽑을 바에는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이거죠. 분대장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가는 게 많이 뽑는 것보다 가성비가 올라갑니다. 가드맨들 이렇게 많이 뽑는 거 사실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휘린드가 한 대만 나오더라도 이제 가드맨들 힘들어지거든요. 아 근데 딜은 좋긴 하네. 새 카드를 생산하는 것보다 기존의 카드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근데 넉백이 걸리던 말던인데 이거 너무 인명경시 아닌가 이거? 머릿수로 지금 테크만이 도망가고 있고 이거 설마 가드맨 가지고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휘린드 잡는 거 아니겠죠? 사실 이게 분대장이나 이런 게 업그레이드 안 돼 있으면은 가드맨들이 궤도 폭격에 쓸려 가거든요. 자, 잽 들어갔죠? 잽 같은 거 들어가면 또 이제 아픕니다. 잽이 이제 위어드보의 잽이 옮겨 붙을수록 도트랩이 좀 더 강력해지거든요. 이게 뭉쳐있으면은 데미지가 풀로 들어가요. 자, 그래도 스마가 밀립니다. 스마와 오크가 가드맨들의 화력이 밀려요. 지금 가드 몇 분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대. 많다 많어. 자, 오크 쪽 다시 한번 더 발전기 먹고요. 지금 파란색이 잘못하는 건 개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예, 발전기 테러가 좀 적었다는 거. 타이밍이 나왔을 때 발전기 테러를 못했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해요. 가드맨, 아 분대체 3333. 예, 가드맨들이 이렇게 많으면 예. 티어가 힘든데 티어가 힘든 데라고 하려는데 3티어를 탔네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전투. 야, 이 가드맨들 시체 이거 비율 보소. 야, 시체가 산을 이루는데? 야, 가드맨 차 아, 건물 안에 있던 가드맨. 건물 터지면 가드맨들 죽어요. 분대장을 달 수 있습니다. 가드맨 분대장도 달 수 있고 커미사로도 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쯤 되면 파란색도 파란색 진영 팀들도 아 상대가 뭔가 나올 거다 이렇게 가드맨만 운영하기에는 이 티어가 너무 조용히 올라갔거든요. 그럼 나와야죠. 뭐가? 페인 블레이드가 나와야죠. 자, 약속된 승리의 전차. 이번 판에 가드맨 몇 마리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거 끝나고 한번 봅시다. 자, 베인블레이드 나왔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카우스로트가 나왔는데 나와봤자죠? 카우스로트 요거는 뭐 소처럼 생겼네요. 아, 블러드 크러셔의 머리를 달았구나. 심지어 꼬리도 있어. 히메라와 함께 이쪽 리마너스도 300을 나오나? 지금 루카즈가 비비네 프로그램을 달아놓기로 피카판저 때 프로그램을 달아놓긴 했는데 요거 잡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고귀한 베네러블, 예, 베네러블 스로트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베네러블이 이제 엉덩이 쪽에서 뚱땅뚱땅 하면 또 뱀을 또 따니까, 이게 베인블레드의 최대 약점은 달라붙은 기갑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루는, 야, 가드맨 시체를 넘어, 시체산을 넘고 넘어, 가드맨들 또 바글바글한 가드맨들 몇 분대야 이거. 한 명이 죽으면 10명이, 10명이 죽으면 그 위에 100명이. 자, 키메라 죽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들은 가드맨이기 때문에. 야, 여기 진짜 한 100, 이번에 가드맨들 한 100명은 죽었겠는데. 야, 가운데에서만 시체가 몇 명 떨어지는 거, 베레더블 드레드트 적당한 곳에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베인블레드 뚜껑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달라붙어 있으면은 베인블레이드가 사격각이 안 나오거든요.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 스티브 바지는 스턴 슬탄 던져주면 돼요. 스턴 슬탄 던져서 이게 기갑도 스턴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기갑한테 스턴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스턴이 걸립니다. 자, 고귀한 드레노트 뱀을 잡으면 경험치 달달하겠죠? 마지막 한방,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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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마지막 잡았다. 아, 하지만 고귀한 드레노트도 사망. 자, 익스큐션을 달고 있고, 하나는 뱅키션가요? 뱅키션이에요. 자, 베네러블 나와서 베인블레드 잡았으면은 제가 판 겁니다. 호환님 가는 건요? 스톰로드 나오고 있네요. 폭풍군주, 폭풍군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 리발러스 위험하죠? 빠져야 됩니다. 아, 삐까 번쩍 대프건. 하지만 리멀러스는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상대편의 보병, 오크 보병을 좀 갈아내면은 성과가 좀 있긴 할 텐데. 자, 가드맨들 이제 갈 건 지금 갈 건 가야죠. 커미사 로드 가드맨들의 의도마저가 반피됐어요. 이분들 그 이 시소님, 롤라이언님, 코아님은 그 검증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인명경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검수를 한번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너무 잔혹합니다. 베인블레이드 리필되고 있고요. 스톰로드와 베인블레이드. 어, 그럼 시소님은 딱 스톰블레이드 나와주면 되겠는데? 폭풍검 나오면 되겠는데요? 야, 니드도 자기 건트들 아까워겠다. 아, 우와! 야, 보병 가는 거 좋은데? 야, 뒤쪽에 나온 카오스 터미네이터. 야, 카터미 잡는 속도 실화냐? 야, 카터미 녹는데? 야, 뭐야, 스톰로드 약하다며? 안 약한데요? 이거 데미지. 야, 카터미를. 야, 난 스톰로드 진짜 약한, 예, 뭔가 DPS 약하다 이렇게 해서 약한 줄 알았는데, 카터미를 이렇게 가는데 스톰로드가 약한가요? 터미네이터에 녹았어.
톱로드가 어여 DPS가 엄청난데요? 거치 안 하고 있으면 제압도 걸리고. 아 이거 뭐지? 거치했다. 상대편 어패을 아끼고 있으면 괜찮은데? 야, 딥 다크 판타지는 카오스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순식간에 녹아버려서 이제 베인 블레이드 떴죠? 스톰로드 떴죠? 다시 한 번 더 아... 월드 오브 탱크 40K 야 기갑사단 출동한다. 아 임페리얼 가져도 이 맛이 있지. 이거 리말라스 한쪽에서 리말라스 계속 공수해오고 있고 한쪽에서 베인 블레이드에다가 기갑 잡으려는 베인 블레이드 있고 보병 잡는 스톰로드 있고 이게 프레데터랑 루틸 탱크가 이거 약간 좀 비루하게 됐어요. 야 저걸 위해서 가드맨들이 희생을 한거죠. 괜찮아 몸빵이 필요하다고 가드맨들로 몸빵하면 돼. 값싼 가드맨들이 몸빵을 주면서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나와서 죽어! 어 나도 약간 이미 감정이입되고 있어. 어디갔어 고기방패들. 가드맨들도 게다가 지금 다 필건이라 사실 엄청나거든요 지금 DPS가. 어 근데 락스 가드맨들 리트릿. 아 가드맨들 자 위험합니다. 스톰로드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이번만큼은 빠져야 됩니다. 자 이거 베인 블레이드가 루티 테크 잡아줘서 살려줘야 될 텐데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다. 아 스톰로드 사망. 아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자 프레터 잡아야 돼요. 프레터까지만 잡고 빠져도 괜찮았을 텐데. 가드맨들이 수리하면서 앞으로 나가지고 지금 리말라스가 아니라 베인블레이드. 아 여기 바빙런 오도도도독. 하지만 예, 크게 타격을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임페리얼 가드가 여기 중심부 이상까지 진출하는 성공했는데. 아 심연 자 이러면 수리하던 가드맨들이 다 죽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베인블레이드 위험해지거든요. 아 뱀을 잡혔어요. 글로벌 스킬 두 개까지 전부 다 때려 박아버리면서 스톰 로드와 베인블레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말러스. 아직 신에게는 리말러스 세대가 남아있어. 괜찮아. 베인블레드 또 나오면 돼. 스톰 로드와 베인블레드 다시 한번 더 예, 등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다가 임페리얼 가드 벙커 이거 전부 다 수리 벙커로 바꿔주고 해야죠. 지금 파란색 지점 쪽에서 힘든 게 뭐냐면 독수리 너가 질렀니? 왜? 안 ally has secured a requisition point. 갑자기 태어나서 우리 집 강아지가 지져본 거 처음 지졌어. 예, 코른 저희 집에 있는 코르네 살점 사냥개가 저희 집에 있는 코르네 살점 사냥개가 태어나서 처음 지졌는데 왜 지는지 모르겠어. 아 놀래라. 저희 집 개가 이렇게 짖는 게 처음이거든요. 자 지금 스페이스 마린과 오크 쪽에서도 지금 와 스마 아직 프레데터 탱크 두 대 이쪽은 리말론 루티드 탱크 두 대
자, 근데 탱크와 탱크 싸움에서는 리밸런스를 잡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인페리어가 범퍼 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스캐논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어도 힘들거든요. 이 떡장갑이라 체력이 1200들이에요 전부 다. 게다가 레벨 3 1450피까지 올라갔습니다. 리말러스가 괜히 떡장갑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지금 프레터가 기가 추가 장갑을 달아도 970인데 얘네들은 기본이 떡장갑이라 레벨 4짜리는 1597 거의 1600에 가능한 바빙런 위험합니다. 빠져야 됩니다. 이 시체 뭐야 이 시체 뭐야. 이 시체 뭐야. 어디가 저거. 너 뭐야 이거. 너 뭐야. 오크 발레리나였습니다. 오크 발레리나가 나왔습니다. 플라잉 슬러가. 오크. 아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좋은 거 보신 겁니다. 오늘 다들 가서 복권 사세요. 복권. 플라잉 슬러가. 예, 오크 발레리나를 보셨기 때문에 나 내일 예, 바로 이제 로또 해야겠다. 자, 딥 다크 판타지 쪽에서는 그레이트 언클린 원 나왔습니다. 오크 발레리나를 보는 건 바로 로또 해야죠. 다시 한번 베이블레 나왔고요. 이쪽에서는 아, 또다시 스톰 로드. 근데 보병들 상대할 때는 사실 그레이트 언클린은 괜찮거든요. 상대가 기갑이라 문제라서 이럴 때는 사실 카오스가 포버스를 뽑는 게 나아요. 왜냐면 대기갑으로도 제일 출중하기도 하고 일단 카오스가 포버스가 나와야 되고 프레데터 라스캐논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얘는 이제 탱크까지 달려가다가 얻어맞기 때문에 온라이언님은 지금 리퀴션 포인트만 있고 베이블레드만 있어서 가드맨들이 좀 나와야겠죠? 그래도 엉덩이 한번 잡아내면 워커류가 베인블레이드는 잘 잡아요. 달라붙으면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잡았고 자 이쪽에서는 아 지원 들어갑니다. 가드맨들이 수리해주면서 싸워주면 됩니다. 수리해주면서 아 근데 이거 아 위에 구토하기 들어왔고 근데 두턱 했는데 바로 리말러스가 잡아줍니다. 열정자 145. 야 그냥 가지. 와 깨죽음. 야 생명을 소중히 해. 시소님이 리말러스를 계속 뽑아주고 있는데 롤라이언님이 뭔가 좀 해주셔야 될까. 너무 병력이 없거든요. 카터비가 나왔고 포버스 나와야 됩니다. 예, 카오스 쪽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블루팀 쪽에서 카오스 포버스랑 엠규범님께서는 높은데랑 배틀레건 안 나오면 이거 희망 없습니다. 리말런스 떡장갑이 세대가 있기 때문에 파워풀하게 밀어내줘야 돼요. 자 근데 스톰로드가 대기갑은 안되거든요. 대보병은 되는데 대기갑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프레데터한테 까면 안 됩니다만. 아, 리바너스가 있었군요. 보병은 나한테 맡겨. 레벨 와, 얘 이거 DPS 좋긴 하다. 아, 근데 가까이 붙은 카우스 터미네이터. 근데 카우스 터미네이터들이 전부 다 라이트닝 클로로 달았기 때문에 보병들 빠지고 톰로드도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뒤쪽에다 루타지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톰로드 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톰로드가 또 이게 수송 차량이어서 예 톰로드 수송 차량입니다. 수송도 돼요.
중앙에 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도 카오스 병력 다 갈리는...이긴 했어요. 지금 카우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앙에 시체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시체 바닥이 있네. 시체 바닥. 아까 훨씬 더 많았어. 시체가 시간 지나면 좀 사라져가지고. 자, 오크 미어드 보이. 아, 레벨 3. 자, 지금 카오스 터미네이터가 라이트닝 클로 들고 왔는데, 리말러스 세대.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리말러스. 사실, 베인블레드랑 스톤로드가 뭐 하기보다는 리말러스가 다 했는데요? 지금 만렙 리말러스가 두 대에요. 예, 만렙 리말러스가 두 대입니다, 지금. 가드맨이 아니라 중앙의 팀인데. 이번 판 근데 빅토리 포인트가 없구나. 이거 뭐야? 전멸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부터 빅포전 하세요. 네. 자, 다음 전멸전은 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데 왜냐면은 이제 안 끝나요. 이게 전멸전은 안 끝나요. 이게. 예, 전멸전이 안 끝납니다. 진짜로. 빅포인트는 빅포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다음부터는 전멸전 말고 빅포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빅포전 안 하시면요. 실력 안 냅니다. 아니야, 빅포전에서도 이런 장면 나와요. 예, 빅포전에서 이런 장면 나옵니다. 서로 실력이 호각을 다툰다면. 이게 아직 팀전에서 잘하는, 그 뭐지? 이게 아직 실력이, 이제 아직 연습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 일방적인 경기가 자주 나와서 그렇지, 팀전도 원래 이런 경기 자주 나옵니다. 원래 이제 전멸전으로 전멸전으로 하게 되면 이게 두세 시간 하게 되는데 지칩니다 진짜. 물론 이런 것도 이런 재미가 있긴 합니다. 아니 게임 시스템상 이게 본진을 밀어내는 거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군 본진을 밀어내는 그 전멸전 자체가 압도적일 때만 나오거든요. 압도적일 때 나와서 정말 극도로 압도적일 때 나오는데 그러면 게임이 진짜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네, 시체가 산을 이루는 건 되게 보기 좋네요. 다들 막 요 이번 판 할 때 레드불 마시면서 했나요? 레드불이랑 막 구연산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체력적으로 엄청나겠는데? 예, 레드불이 이런 이거 체력전이야, 체력전. 유저들의 체력전. 아, 순전히 광기 하나만으로 한 거예요. 네. 마스터 컬렉션 레트리뷰션 하면 됩니다. 레트리뷰션.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만원에 레트리뷰션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마스터 컬렉션 네이버에서 만원에 팔더라고요. 그런거 하셔도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거 하시고 다음 달에는 아마 대회를 열 것 같습니다. 제가 대회를 열 것 같으니까 다음 달 대회를 위해서 1대1 연습들 많이 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휴미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그 취직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려나? 다 5월 2일날 첫 출근입니다. 5월 2일날 그동안 백수였어요.
조금 더 놀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놀려고 했는데 이게 워라벨이 좀 될 것 같아서. 왜냐면 회사 출근하면서 방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회사로 좀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 시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 월수금. 예, 월수금 오후 한 8시부터 방송 켜는 건 똑같을 겁니다. 월수? 자, 리발러스 슬슬 빠져주고 있고요. 스페이스 바린 쪽에서 프레데터들이 이제 라스켄을 들고 있고, 프레데터도 지금 4렙이 찍혔기 때문에 문제는 리발러스한테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거든요. 자, 옥토케는 사격. 그래도 지금 서로 이제 중앙 쪽에서 기갑들의 대, 야, 오크들의 시체도 이제 슬슬 쌓여가는데요. 오토캐논에다가 라스캐논 둘에다가 뒤쪽에서 리말러스 1레벨짜리 하나, 1레벨짜리 하나, 1레벨짜리 두 대, 4레벨짜리 하나. 중앙, 아 이거 언제 진군할 거냐고. 거치팀 이래가지고 언제 진군하실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여기서 안 죽었는데 누워서 시체인 척하는 애 한 명 있다. 100%입니다 이거. 예, 안 죽었는데 시체인 척하는 분명 있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조금씩 움직일걸요. 자세 불편하다고. 예, 자세 가만히 보면은 조금씩 이제 깔짝깔짝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보여. 어? 자, 랜드레이더 포버스 패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 주간이 몇 기야? 야, 이게 진짜 광기 아닙니까? 이거 3티어인데 가드밴드에다가 키메라예요. 지금 2티어 싸움 아닙니다. 3티어 싸움입니다. 또 가드밴드 레벨 4. 만렙 강남 가드밴드 몇 명이죠? 자, 랜드레이드 포버스 등장. 자, 이러면은 리마르스 긴장해야 될 텐데 문제는 랜드레이드 리마르스가 세대라서 이 프레데터가 좀 잘 좀 커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점이 랜드레이더가 그렇게 사정거리가 길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어이구야, 야! 그 랜드레이더 포버스가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거치팀이 너무 많아. 예, 거치팀이 너무 많아요. 거치팀이 너무 많아. 젖단계 유물전차 코아님 베이블레드 나옵니다. 이제 스톤로드를 믿지 않는군요. 오직 베벨 뿐이야. 이거 거치팀이 들어가야 돼요. 오토캐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토캐논 어떡해. 오토캐논! 며칠 전에 이게 오토캐논 나왔을 때 어떤 시청자분이 오토캐논 이러길래 되게 착각입니다 이거. 뱅가드가 나왔는데 여기 있으면은 몇 초 안 돼서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 이렇게 할 거면 만티코브 나와도 되겠다. 자, 황제의 분노, 생체공황룻, 브로커스의 주먹. 지금 딜링 할 수 있는 거는 달아왔네요. 커메사 로드. 이거는 딜탱이 아니라 진짜 딜러예요.
컴퓨터로드 이 정도 워기어 화력이면 메인 블랙 나왔고요. 자 들어갔는데 근데 가드맨들로 요걸 이길 수 있을까요? 아 베인블레이드 적절한 시기에 도착? 근데 야 카터미가 도망간다 카터미 이긴다 이겨 가드맨 짱이다. 아 근데 쉬면 아 리트리트하는 구간에 와 조금 더 위치 좋았으면 이거 이제 다 갈렸다. 근데 이거 시면 속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쭉 빠져야 돼, 쭉 빠져야 돼요. 아, 이 가드한테 바로 나와서 수리하러 가야죠. 베인블레이드 나와서 뭐 활약하지도 못하고 이거 마지막 한 방. 아, 이게 빅토리 포인트 전이 아니면 이제 초보자분들은 못 밀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Stands with you. 아마 팀워킹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굳이 역할 나눌 필요 없습니다. 리말러스랑 베인블레이드 이게 최종 테크 유닛들이랑 가드맨들 조합해가지고 그냥 밀고 붙들어가면은 될 거예요. 근데 컨트롤이 좀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이러다가 밀리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고급 테크 유닛이 얼마 없어요. 사실 여기는 리말러스 제외하고는 다 고급 유닛은 아니라서 오그린 정도가 되겠네요. 자, 어설마가 들어오는데 아, 뱅가드 베테랑인데 카텀이랑 예 이제 중앙의 팀 처리해야죠. 리말러스가 이거 뭐야? 리말러스 어디 갔어? 아 안 본 새 리말러스 어디 갔죠? 나온 거는 아 이거 마지막 도망가는 성공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본진까지 따라가서 버나밤 쏘고 다 까걸리면 다 갈리거든요. 근데 버나밤 위에 슬러가들이 있다가 슬러가들이 죽어요. 아 루타즈 어그로 끌고 락스를 끝냈군요. 못 봤네. 자 카오스 터미네이터 하나, 카오스 터미네이터 하나, 투카 터미. 지금 코아님 보면 자원이 엄청 남는데 리퀴즈 포인트가 없죠? 이거는 가드맨들 충원하느라 그런 거예요. 리말러스 나오긴 했는데 요거 그대로. 왜냐면은 프레데터가 체력은 물어들어도 라스케론 이 DPS를 엄청나거든요. 그냥 트윈링크 더 라스케론이기 때문에 라켓 두 개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바밍런 바밍런도 이제 무시할 만큼 애들이 레벨이 높아서. 가드맨들이랑 오버린 오는데 이거 어떻게 막으려고요? 못 막죠. 이래서 1대1 실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예, 1대1을 안 키우면은 팀전에서 특히나 전멸전은 더더욱 실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 불그린 나왔는데 찌릿찌릿 찌릿찌릿
지소님 위험합니다 슬슬. 아니 또 체력이 또 기지틀 체력이 또 많이 와가지고. 3400까지 체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페리가 좀 밀리는 구경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중앙의 팀을 광기 지소님의 베이블레드를 찍었는데 체력이 본진 터져버렸습니다. 영웅은 부활했다. 영웅은 부활했다. 하지만 집이 없어. 로드 제네럴 노 웨이 홈. 자 다음 집으로 진짜 광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광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드 제네럴 메타는 사실 딜로 쓰기보다는 그 스킬 때문에 쓰는 이유가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스킬이 되게 좋기 때문에 가드맨이랑 조합하면 또 좋거든요. 자 커맨드 로드 황제의 분노 이거 잘하면은 웬만한 거 한 분대 정도는 쉽게 갈거든요. 맞추기만 한다면. 근데 문제는 로드롤라다 빠빠빠 빨간만. 자 슬러가 내려주고요. 자 진짜 광기에는 진짜 광기로 슬러가들이 달라붙어서 근접질 해주면 한번 스쳐 지나간 곳에 그냥 고기 시체 파티가. 시소님 베인블레이드가 아니, 멈췄죠? 예, 못 나오죠 이제. 폭발 샷건 한 방과 함께 들어가는 가드맨들은 이제는 뭐 경험치만 주는 애들이라서 오히려 반대편 측에서 가드맨을 너무 오래 운영하면 이게 문제예요. 가드맨들 너무 많이 운영하잖아요. 적들이 레벨업을 되게 너무 손쉽게 해요. 이게 가드맨들이 진짜 세다 세다 하는데 후반 가서 가드맨들이 밀리는 이유가 다른 진영에서 가드맨들 자꾸 레벨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4렙 가드맨이라고 할지라도 4렙 택만을 못 이겨요, 절대. 거기다가 지금 4렙 벵가드 베테랑이죠. 이게 이래서 가드맨 컨셉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경험치만 조공하다가 상대편 레벨 다 업하고 이제 끝내가서 역전해요. 역전패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1대1 연습을 많이 하시고 팀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컨셉질을 하셔도 좋다. 물론 지금 딱 이럴 때가 제일 재밌는 거긴 한데 이러면은 이제 승리를 좀 못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그 재미도 좀 느끼시기 위해서라면 1대1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 판은 끝났는데 얼마나 남았죠? 7분이나 남았네? 아 뭐한다고 여기서 7분이나 뭐한다고 여기서 7분이나 있었대? 아이고 근데 이게 락스가 떨어지는 게 좌측 아래에 락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른 살짝 오른쪽 위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떨어지는 건 공기 언드로노트 베네러블 드로노트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마지막 신나게 적진 밀어붙이네요. 바닝런이 몇 번 나오냐? 오드롤라? 오드롤라? 자 임페리얼 가드한테 긁어야죠. 이거 사용법 모르시는 분은 많은데 이 빨간색의 기술 올라갔을 때는 이게 초당 0.1초당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냥 키를 내는 뭐 터미고 뭐고 상관없이 0.1초당 그냥 랜덤으로 그냥 적을 죽이는 그 룰렛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상태가 됐을 때 붙여가지고 굴려주면 돼요. 굴려주면 됩니다. 이게 치열하다. 치열하기보다는 이게 아 시체 봐. 야 시체 봐. Let the galaxy burn. 가드맨들이 분대처리 안 당하고. 오늘 이렇게 깨짐이 끝이 날 것 같네요. 네. 이 상태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